시편 18편 1절에서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나의 힘이요, 나의 힘이요, 또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건지시는 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바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와 같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하면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요.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다, 하나님 위대하시다, 하나님 엄청나시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만큼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윗이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다. 특별히 다윗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건질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소리를 반드시 들으실 것이다. 6절을 볼까요? 6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들려드려요. 그렇습니다. 환난 중에서 하나님께 아랜다. 이 말은 뭐냐? 고난 중에.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언제 기도가 뜨겁게 되냐? 고난 가운데 기도가 뜨겁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인생에 기도를 뜨겁게 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 선행교회에서 오신 우리 청년분들이 오늘 제가 같이 저녁 먹으면서도 그런 얘기했지만 저는 매달 올랐으면 좋겠지만 매달 힘들면 분기별로 한번 쉬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세요. 여기서 와서 기도하시러 왔어요. 부르짖으세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그 기도하는 자리. 기도. 늘 그냥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가서 제가 우리 규리가 있지만은 그 학교에서 신학교 다닐 때 전 제가 다니는 동아리에서는요 매달 마지막 주는 철야하는 걸 했어요. 그 교회를 찾아가서 그러니까 교회가 가까운 교회도 있고 먼 교회도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여러분처럼 가가지고 거기서 1박 2일 자는 거예요. 자면 거의 뭐 밤새죠. 뭐 그냥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젊음의 에너지와 시간을 기도하고 정말 그때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지금도 그 기억에 생생해요. 다른 거는 뭐 우리가 뭘 기억하겠어요. 근데 막 철회하면서 기도했던 게 아주 제가 이렇게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이 환난과 어려움과 그 고난의 때에 기도하는 여러분 시간이요 금방 흘러가잖아요. 그렇죠? 금방 빠르잖아요. 금방.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험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환난 중에 내가 하나님께 아뢰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세상 권력과 세상의 명예에 목숨을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을 붙잡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어떠냐? 해볼 거 다 해보고 뭐예요? 끝에 가서 안 되면 그때 가서 기도한대. 여러분 어떤 것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환난 가운데 기도하라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왜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내 소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들어주셨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의 때에 얼마나 또 우리 인생에 지금 이 현대인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불안하다는 거예요. 불안하다. 여러분 앞으로 이제 미래가 가까울수록 더 어때요? 우리의 인생은
불안해져요. 불안해. 여러분 불안해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를 하나님은 반드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나타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지 않는 사람. 그렇죠?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 정확하게 나눠주고 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기적이 얼마나 무섭냐? 보세요. 우리 오늘 말씀에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달으시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다윗의 대적들이 많거든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적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공격하거나 힘들게 하거나 여러분을 쓰러뜨리거나 우리의 인생에는 다 대적들이 있어요. 그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레소리, 천둥번개, 온갖 기적을 일으켜서 그들을 깨트려버리시고 흩어버리신다. 이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예수님으로 고백하면 여러분의 앞길에 누가 여러분의 앞길을 가로막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버려요? 깨트려버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여러분 앞을 장애물을 가로막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버려요? 흩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는 길에 하나님의 그 길을 열어주신다. 안전하게 하시고 평탄하게 하신다. 여러분 어떤 길을 가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장애물이 있어도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그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 꾸지람, 15절 보니까요. 15절 16절 읽어볼래요? 시작.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나다. 16절.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바람만 불어도 바닷물이 어떻게 돼요? 홍해처럼 갈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아무리 어떤 무서운 무거운 짐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한번 훅 바람 불면 어떻게 돼요? 다 날아가 버려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인지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리 조금만 가까워도 이번에 뭐 슈퍼문 떴다 그러니까 막 해수면이 올라가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막 수산시장에 막 물이 막 들어차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이끄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주관하시면 여러분, 여러분의 어떤 대적이나 어떠한 무거운 짐이나 어떠한 장애물도 다 어떻게 돼요? 다 무너져버린다. 할렐루야. 우리의 힘으로 싸우려고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면?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아니에요. 알겠어요?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영어 속에 보면 My God이라고 돼 있어요. My Lord. Our God. 우리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내가 부르짖으면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확신이에요. 확신. 그래서 제가 이번 주 한 주 동안 이렇게 여러분 목사님들 설교를 이렇게 좀 들어보니까 결국 믿음은 뭐냐? 확신이에요. 확신. 여러분이 지금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이 보세요. 나를 건져내셨도다. 물에서 건져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의미는요.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구원이지만 어떤 문제에서 해결받는 것도 뭐예요? 구원이에요. 그렇죠? 구원. 또 다른 말로 하면 구조된다는 거예요.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어떤 위기 가운데서 살아남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뭐하는 거예요? 건져내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신다. 이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따라합시다. 주여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어려움, 고통 가운데서도, 어떠한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해야 돼요? 건져내야 돼요. 건져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믿는 사람들은요, 뭐 유행이다, 뭐 요즘 어떻다 그런 거에 전혀 영향받을 필요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뭐하기 때문에? 건져주시기 때문에. 요즘 뭐 다 어렵다, 뭐하다, 뭐 그렇죠? 네? 뭐 언제는 안 어려운 적 있어요? 네? 다 똑같아요. 뭐 교회들도 뭐 전도 세미나 가니까 그래요. 전도가 어렵다, 뭐가 어렵다. 그럼 언제는 뭐 전도가 잘 될 때가 있었어요? 네? 잘 될 때가 있어요? 없었어요. 항상 어려웠어요. 항상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네? 항상. 항상. 늘. 그러나 그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7절부터 19절, 세 절을 더 보세요. 시작.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18절.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그랬습니다. 잘 보세요. 강한 원수와 뭐하는 자에서? 미워하는 자에게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건지셨다. 건지셨다. 여러분 어떤 원수, 어떤 미워하는 자에게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하신다? 건져내신다. 근데 적들은요 특징이 뭐라 그래요? 나보다 힘이 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을 앞으로 넘어뜨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장애물이 올 때 그 적들은 우리보다 항상 어때요? 힘이 더 세요. 성경이 적들은 나보다 힘이 셉니다.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떼로 보낸 것 같다. 여러분 원수들은 우리보다 힘이 어때요? 더 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불신자들이 우리보다 힘이 더 셀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다. 하나님께서. 또 마지막 19절에 보니까 나를 넓은 곳에 인도하시고 나를 구원하신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을 안전한 길에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가는 길에 길을 넓혀주신다는 거예요. 확장시켜주신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정말 온전히 내가 나의 하나님으로, 이 하나님을 나의 믿음으로 고백할 때 인생에 여러분 계속 어려움이 만나죠. 두려움이 오죠. 장애물이 있죠.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해요? 다 깨트려버리신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장애물, 난관, 어려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여 나에게 고난이 없게 하옵소서. 그게 말이 돼요? 아니, 고난은 계속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대적들이 없게 해주세요. 그러진 않아요. 계속 우리 인생에 여러분을 넘어뜨리고 여러분을 유혹하고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악한 것들은 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끌어주신다.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 그래서 결국은 이 시편의 고백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승리하게 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승리를 확신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기뻐하는지 아세요? 왜 우리가 믿음으로 기뻐하는가? 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뻐하는가? 우리 어제 그 큐티 보면은 나는 기뻐한다. 내 속에 막 기쁨이 넘친다. 왜 기쁜가? 왜 기쁠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하나님 제대로 믿으면 우리 마음이 어때야 돼요? 기뻐야 돼요. 기뻐야 돼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제대로 믿으면 기뻐요. 왜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요. 왜? 그 심판은요, 잘 들으세요. 이 앞에도 나오지만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재앙으로 다가와요. 뭐라고요? 재앙.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구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어려움이 다가올 때 믿지 않는 자들은 그게 뭐로 다가와요? 재앙. 아주 어둠이야. 아주 그냥 큰일 났어.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우리에게는 뭐예요? 기회고 잘 되는 것이고 오히려 행복한 것이 된다. 완전 이게 결과가 달라진다. 그래서 여러분 미리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여러분이 네 친구의 하나님, 그냥 우리 선생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의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 우리 마태복음 1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수요일날 금요일날 감사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는데
감사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와 있어요. 교재가 있으신 분은 넷째 날 보시면 돼요.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재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볼 때요, 좀 진지하게 좀 이렇게 깊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오늘 그 설교 준비하면서 좀 책상에 앉아서 이 말씀을 좀 깊이. 뭐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요, 지금 이렇게 한 5절 정도, 한 6절 되는 말씀이죠. 말씀을 그냥 계속 뚫어져라요. 한 5분만 계속 봐보세요. 몇 분? 최소 5분, 길면 10분. 아무것도 하지 말고 뭐만 보라고요? 말씀만 계속 그냥 집중해서. 그러면요, 뭔가 보이는 게 있어요. 한 5분 이상, 우리 큐티에서는 한 3번을 반복해서 읽으라고 그러죠. 물론 그렇게 읽어도 좋고요. 그냥 한 5분을 뚫어져라 보세요. 계속. 그러면요, 저는 요즘에 한 10분 이렇게 쭉 말씀을 그냥 보고 있으면요, 이렇게 확 뭐가 들어와요. 오늘 제가 이렇게 앉아서, 우리가 참 이렇게 성경을 너무 이렇게 건성으로 듣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너무 그 겉핥기라 그러죠? 수박 겉핥기. 그러니까 알기는 아는데 뭐만 하래? 그냥 대충 아는 거예요. 대충. 우리가 어떤 대충 아는 거랑요, 제대로 아는 거랑 이게 완전 달라요. 완전 달라요. 제가 이렇게 그래도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그래도 저에게 그 음악을 가르쳤던 선생님들이 그때 저를 무섭게 가르쳤어요. 하여튼 저는 감사한 건 하여튼 공부를 무섭게 배웠어요. 음악 공부를.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그걸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러니까 그 단지 음악을 공부한 그 음악 공부지만 저의 그 정신력을 강화시켰어요. 그러니까 엄청 예민하게 만들고요. 아주 저를 그 어떻게 보면 뭐 완벽하게까지도 어떻게 보면 저를 그냥 늘 우리가 볼 대충대충하고 이렇게 허술하게 생각하는 거를 어떤 세밀하고 아주 세심하게 하여튼 그런 제가 훈련들을 좀 이렇게 받았었는데 그러니까 좀 제가 볼 때 그래요. 꼭 전공이 아니더라도 예체능은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뭐 음악이든 미술이든 뭐 체육이든 왜 그건 어떤 그 감각을 키우는 거예요. 감각을 뭐 음악이든 뭐 미술이든 어떤 뭐 취미가 됐든 자 이렇게 보면은 감각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배운다라는 건 뭐냐면요 내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감각들을 이렇게 알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문학이나 이렇게 시를 쓰는 사람들은 우리가 못 보는 것에도 또 새로운 걸 보잖아요. 그렇죠? 생각도 또 말도 그렇고요. 우리가 남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것. 여러분 말 성경 제가 얘기를 하냐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요 그냥 우리가 너무 대충 그냥 이렇게 읽고 지나가고 그냥 다 다 대충 듣긴 들었잖아요. 근데 좀 깊이 있게 보면 안 보이는 게 보여요. 오늘 이 말씀은 그 보통 우리가 그냥 많이 지나가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제가 좀 깊이 보니까 이게 보여요. 우리가 그동안에 알았던 내용하고는 좀 다르구나라는. 그게 뭐냐면 특별히 2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25절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보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 지금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수요일 금요일 계속 이제 시리즈로 하고 있는데 성경에 대한 감사이긴나 근데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감사하는 내용이 뭐 때문에 감사합니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뭐 했다는 거예요?
숨기셨다. 야.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 오늘날로 말하면 좀 배운 자, 좀 똑똑하다고 하는 자, 좀 뭔가 좀 있어 보이는 자, 그런 자들에게는 나타내요, 안 나타내요? 안 나타내고, 어린아이들에게. 이 어린아이라는 건 영적으로 보면은 뭐 겸손한 자, 또 자신을 낮추는 자, 부족한 자, 또 뭐 지혜가 없는 자. 또 다른 말로 하면은 강한 사람에게는, 자기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이거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강하고 싶어요, 약하고 싶어요? 강하고 싶죠. 그렇죠. 다 강해야 살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약하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한 적 있으세요? 네? 너무 강해서 모르겠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약하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제가, 왜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나중에 보면 내가 약할 때 곧 그의 강함이라. 내가 너희들 앞에서 내 연약함을 자랑한다. 여러분이 어디 가면은 여러분이 잘하는 거를 자랑하죠. 여러분이 약한 거 자랑합니까? 어, 난 몸이 약해. 야, 내가 자랑 좀 할게. 난 몸이 약하다. 야, 내 자랑 좀 해볼까? 야, 난 좀 배운 게 부족해. 야, 내 자랑해볼까? 야, 우리 집 되게 가난했어. 야, 자랑해볼까? 야, 우리 엄마 맨날, 우리 집 맨날 싸움판이었다. 야, 자랑해볼까? 우리 오빠 집 나간 거 아니야? 막 이런 거, 막 이런, 어? 여러분의 약점을 자랑하는 사람 봤어요? 응? 우리 집 뭐 얼마 전에 투자했는데 망했다, 막. 막 여러분의 연약함을 자랑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영적으로 보면요, 약한 것이 유익이에요. 뭐가 유익이라고요? 약한 것이 유익. 제가 오늘 말씀을 쭉 보다 보니까요, 이게 무슨 감사인가 이렇게 딱 보니까요, 이게 보통 우리가 이제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 이게 지금 감사에 보통 나오는 성경 구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어떤 성경 구절 하면 그 쓰이는 어떤 그런 그 설교하는 그 틀들이 있어요. 근데 이걸 보면 감사랑 관계, 저는 이거 너무, 이게 제가 이 말씀을 처음에 몇 번 봤는데 이해가 안 돼가지고, 지난 수요일에도 봐도 이게 왜 감사인가 이해가 안 돼서 이거를 그냥 넷째 날을 지나가려고 그랬어요. 이거는 좀 감사랑 해당이 안 된다. 그냥 스킵하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이게 순서대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곰곰이 이게 왜 감사한가? 근데 이걸 내가 딱 깨달은 거, 한참 보다가, 아, 이래서 감사한 거구나. 하나님이 자신을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나타나, 안 나타나? 안 나타난대요. 어떤 사람한테? 약한 사람한테. 아, 할렐루야. 그럼 약한 게 좋은 거예요? 강한 게 좋은 거예요? 약한 게 좋은 거야. 응? 건강한 게 좋은 거야? 아픈 게 좋은 거야? 아픈 게 좋은 거야. 할렐루야. 아픈 사람한테 나타난다니까. 알겠어. 상처가 없는 게 좋은 거야? 상처가 많은 게 좋은 거야? 에? 대답 지금 이해가 안 가요? 에? 상처가 많은 게 좋은 거야. 인정하기 싫어요? 어? 지금 막, 어? 어떤 집사님 막 지금 막 기쁨에 차 막 웃음이 나고 있어, 지금. 어? 너무 행복해요? 그러니까, 응? 우리가 잘 보세요. 지금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아냐고요. 많이 배운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배우지 않은 사람. 오히려 부자보다 뭐예요? 가난한 사람. 어이, 가난한 게 좋은 거라니까. 알겠어요? 응? 부자보다는 가난한 사람. 힘이 센 사람보다는 힘이 약한 사람. 건강한 사람보다는 뭐야? 아픈 사람. 상처가 없는 사람보다는 상처가 많은 사람. 뭐 좀 더 얘기해봐요, 더. 응? 응? 환경이 좋은 사람보다 환경이 안 좋은 사람. 헐? 막 기뻐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뭐 한다고요? 나타내신다. 자기를 보이신대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내가 누구에게 찾아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가 얼마 전에 요즘에 이렇게 혜긴이 제가 이렇게 성경, 만화 성경을 읽어주면 이렇게 하나씩 읽어주면, 얼마 전에 삭개오를 그 삭개오. 가만 생각해보니까 삭개오가 물론 세상적으로는 부유한 자지만 그에게는 아무 친구가 없어요.
왕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사람이에요. 아주 비난받는 사람. 아무도 사람으로 인정 안 해요. 그냥 저거는 사기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어떻게 해요? 찾아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삭개오가 나중에 자기가 돈 버 용서를 구하고 자기의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다 예수님이 거기서 뭐 나눠라 이렇게 안 했거든요. 근데 보면 예수님이 욕을 먹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리와 가난한 사람, 과부, 또 고아, 어린아이, 뭐 이런 소외계층, 또 이방, 사마리아. 오늘날로 말하면 뭐 요즘 탈북자들, 또 우리 뭐 여기 또 외국인들 많잖아요. 그렇죠? 또 이렇게 소외된 사람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오늘 저 성형교 잠깐 들리니까 김장을 막 준비하는데 그 교회는 유명한 전 지역에 300포기인가 하여튼 이렇게 막 나눠줘요. 어려운 분들을 계속 김장. 너무 잘 섬기는 게 나눠줘요. 나눠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강한 자에게는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신다. 제가 이걸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그 전도하는 비결이 하나 있거든요. 전도의 비결. 그게 뭐냐면 이렇게 학교 앞에서 전도를 하잖아요. 그 보통 애들이 이렇게 막 그 막 우르르 막 나오잖아요. 그런 애들은 별로 솔직히 전도가 잘 안 돼요. 근데 이렇게 혼자 외롭게 나온 애들이 있어요. 그렇죠? 땅바닥만 보고 이렇게 오는 여자애들. 응? 여기 중에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런 애들을 딱 전도하면 거의 먹혀. 우리 진짜 교회 와. 근데 그걸 경험적으로 해봤어요. 그러니까 막 오히려 막 친구 어울리는 애들보다 뭐야 어떤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이 전도가 잘 돼. 그러니까 어디 뭐 이렇게 공원 전도한다 그러면은 물이 있는데 괜히 전도하다가 힘들어요. 그 차라리 이렇게 벤치에 혼자 앉는 사람 있죠 이렇게. 그런 사람은 전도하면 거의 어떨까요? 먹혀. 좀 아시겠죠? 그것뿐만이겠어요? 우리가 뭐 병원이나 뭐 노인정이나 이렇게 힘든 분들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어려워. 제가 이걸 보면서 깨달았어요. 아 이게 전도를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빠른 시일 내에 숫자를 많이 하고 싶다 그러면은 어디를 가면 돼요? 강자한테 가야 돼? 약자한테 가야 돼요? 약자한테 가야 돼. 왜요?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자신을 어떻게 해요? 나타내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전도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하신다? 나타내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약할 때 내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진짜 더 큰 믿음 뭔지 알아요? 강자가 기도하는 건 더 큰 믿음이야. 아시겠어요? 이 사람은 성공했어. 근데도 하나님께 아주 그냥 열심히. 이 사람 이건 진짜 믿음 좋은 거. 제가 이번에도 뭐 기도할 때 그때도 얘기했지만은 제 전에 교회 있을 때요. 앞에서 찬양 싱어도 하고 하여튼 뭐든지 막 응? 늘 순종적이고 늘 응? 신방 가서 얘기했구나. 늘 순종적이고 늘 그냥 교회에서 온 모든 일 다 해. 뭐 찬양 뭐 교회에서 시키는 일 다 할 때 순종적이고 그걸 권사님 남자 권사님 계시. 그분이 저는 참 대단하시다니 어떻게 저렇게 순종을 다 할까. 잘 몰랐거든요. 나중에 이렇게 무슨 교회 이렇게 그 절기 헌금하면 이렇게 리스트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간지로. 보니까 추수감사절을 하여튼 굉장히 1등을 하신 거야. 그래가지고 뭐 제가 이렇게 보니까 부인도 그렇고 같이 나중에 보니까 큰 사업소 소장님이신 거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말하면 사장급인데 교회에서는 너무 순종하고 너무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처음에는 잘 몰랐던 거야. 우리가 하나님이 야 진짜 이번에 야 저게 겸손한 거구나. 야 정말 진짜 순종하신 거. 나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통해서 놀랍게 일하시는 거 믿으십니까? 겸손한 자를 통해서 놀랍게 일하시. 그리고요 진짜 여러분 강자인데 정말 겸손한 자는 이건 진짜 성숙하고 정말 믿음 좋은 거 아시겠습니까? 야, 부자인데도 정말 하나님 잘 섬기죠. 그건 진짜 믿음 좋은 거예요. 저 사람은 강한데도 하나님 앞에 늘 엎드려서 기도.
진짜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존재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에게 자기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타내신다. 그것을 나는 지금 뭐한다? 예수님께서는 감사합니다. 또 보세요. 이것이 아버지의, 26절 보니까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27절 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나이다. 없느니라. 없느니라. 잘 보세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또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뭐예요? 계시를 받는 자 뭐에는? 외에는 아는 자가 없.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아무나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제가 오늘 보면서 굉장히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여러분이 공부 많이 했다고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학교를 뭐 박사학위 받다고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제가 오늘 이거 보면서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내가 하나님을 알겠다고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이 공부하고 열심히 했다고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그렇다고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자 해도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시고 계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싶어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돼. 그래 안 그래요? 이게 말하면 여러분이 누구 만나고 싶잖아요. 만나고 싶고 그래도 그 사람이 대답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대답을 해야죠. 여러분 가끔 뭐 오랜만에 이렇게 저도 가끔 이렇게 오랜만에 누구 만나려고 연락 보내보면은 그 연락도 안 오고 막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전화가 바뀌었든지 내가 그 사람 만나고 싶어도 그쪽에서 응답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나만 보고 싶다고 볼 수 있어요? 아니죠. 상대방이면 응답을 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만나고 싶다고 아무 때나 만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어떻게 돼? 나타나셔야 돼. 성령님이 계시하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는 건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쉽게 말하면 똑같이 기도해도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막 하나님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무감각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내 기도원 가는데 기도원 가서 옆에서 막 주야 기도해도 어떤 사람은 막 거기서 막 뜨겁게 막 주님을 체험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아주 그냥 분위기 좋네 그냥 낙엽 구경이나 하다 오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 만나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에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전도도 여러분이 전도하고 싶다고 다 돼요? 아니에요. 또 그 사람 믿고 싶다고 다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세요. 하나 이 예수님이 지금 감사하는 게 뭐냐면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을 받아야 돼. 믿으십니까? 성령의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예수님이 왜 성령을 받 왜 성령을 받으라 그랬나? 왜? 성령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어. 여러분 이거 다 들어봤죠? 근데 여기서 지금 보면 제가 놀라운 걸 하나 깨달았어요. 뭐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를 향해서는 너희들은 뭐 했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래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국어를 공부할 때 이렇게 반대말 이런 거를 잘 유의해서 보죠. 보세요. 여기 반대말이 있어요. 우리는요 무거운 짐이래요. 그런데 잘 보세요. 뒤에 30절을 가보세요. 30절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워. 잘 보세요. 우리가 지고 있는 인생의 짐은 무거워요? 가벼워요? 무거워. 근데 예수님이 지고 있는 짐은 어때요? 가볍대요. 쉽게 말하면 어떤 거냐면 애들이 막 무거운 거 있으면 무거운 거 누구 보고 들으려고 그래요. 엄마나 부모한테 들으려고 그러고 자기는 가벼운 거 들잖아. 그렇죠? 똑같은 거야. 아,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여러분이 쉽게 말하면
무거운 짐을 갖고 왔어요. 그러면 기도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 집에 갈 때 무슨 짐을 가져가는 거야? 가벼운 짐을 갖고 가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바꿔준다는 거예요. 어떤 트레이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여러분의 무거운 짐이 들려지고 주님은 여러분에게 뭐를 줘요? 가벼운 짐을 준다. 저는 이것을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쉬게. 그러니까 가벼운 짐. 쉬는 거야, 쉬는 거. 예를 들면 어? 쉬기 위한 거. 어? 침낭 뭐 이런 거 있죠. 가볍잖아, 그렇죠? 어? 침낭. 야, 배낭 갖고 와. 내가 돗자리 줄게. 이런 거야. 알겠어요? 어? 야, 저기 무거운 거 다 갖고 와. 내가 어? 침낭 하나 줄게. 이해 가요? 돗자리 가져가. 침낭 가져가. 무거운 거 다 갖고 와. 니네는 저기 튜브 가져가, 튜브. 가벼운 거, 가벼운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막 크기는 되게 큰데 막상 들면 어때요? 가벼운 거 있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냐?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누구한테 다가가요? 예수님께 가져가면 예수님이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의 멍에를 메래요. 뭔가 준다는 거죠. 배우라. 너희에게 쉼을 얻으려. 그런데 내 멍에는 뭐예요? 어려워요? 쉬워요? 쉽다. 아, 제가 여기서 깨달은 게 아, 이게 신앙생활은 어려운 게 아니라 뭐야? 쉬운 거야. 여러분 믿음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뭐 하는 거예요? 쉬운 거야. 여러분 너무 우리가 요즘에 이렇게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고 막 이게 너무 믿음은 어려운 걸 생각하는데 어려운 게 아니라 단순한 거예요. 쉬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쉬운 거. 쉽고요. 가볍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어린아이조차도 예수님께로 나아오면 그 무거운 거 다 예수님이 가져가고 가벼운 거 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몇 가지 나왔죠? 하나님 뭐예요? 우리에게 강한 자에게는 잘 나타나 안 나타나? 안 나타나. 상처 많고 연약하고 응?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응? 정말 응? 외로운 소외된 사람에게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나타내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팔복에도 나오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연약함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상처받았어요. 오늘도 내가 힘들었어요. 몸이 아파요. 제가 이제는요 내가 아픈 사람을 부러워하기 시작했어요. 이 아픈 게 좋은 거고. 이게 부자를 부러워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을요? 가난한 사람. 이 가난을 얼마나 갈급하겠어요. 그렇죠? 상처 없는 게 이게 부러운 게 아니야. 상처가 어때야 돼요? 뭐 깊어야 돼. 막 누가 상처받았다 그러면 야 너는 어떻게 상처 주는 사람이 나는 상처 주는 사람도 없는데 나도 너 같은 상처 좀 받아봤으면 좋겠다. 막 부러워야 돼. 막 어? 막 여러분 한 주 동안 우리 얘기 나눕시다 그러면 나도 좀 힘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나도 좀 누가 좀 공격 좀 했으면 좋겠어요. 막 그게 뭐해야 돼? 막 부러워야 돼. 나도 좀 무식했으면 좋겠어. 너무 마음 드는 게 많아. 지식을 버려야 돼. 사도 바울이 뭐래? 내가 지금 다 내 모든 지식을 다 버린다 그랬죠? 하나님에서 비밀을 깨달은 거야. 비밀. 여러분 믿음은 단순한 거예요. 쉬운 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말로 하면 겸손하고 어린아이 같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막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겸손하게 주여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다 만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역사하셔야 돼. 주님이 다가오셔야 돼. 계시하셔야 돼. 여러분을 만나 주셔야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무거운 짐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갖고 와. 우리가 비행기 탈 때 무거운 거는 다 짐 실어버리죠? 실어버리죠. 야 무거운 거 다 갖고 와. 내가 뭐야? 뭐 줄게? 가벼운 거 줄게. 가벼운 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힘들다는 거는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거를 딱 들으니까 여러분 불평불만할 게 없어요. 그렇죠? 왜 없을까? 난 지금까지 내가 연약하고 아프고 힘들고 막 다른 사람들보다 환경이 안 좋고 이런 거를 여러분 감사했어요? 불평했어요? 근데 지금 듣고 보니까 이게 지금 어떤 거예요? 불평할 게 아니라 오히려 뭐 해야 돼?
감사해야 돼. 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뭐 하니까? 나타나니까. 그래 안 그래요? 응? 저 재미있는 얘기 하나 드릴게요. 지난주에 그 무슨 광화문에서 이렇게 막 응? 수십만 명도 모였잖아요. 근데 거기 나오는 출연진들이 다 뭐라 그런지 아세요? 다 그 사람들이 대통령께 감사하대. 왜 감사하다 그런지 알아요? 대통령 때문에 저희 이렇게 모였잖아. 모여서 공연하잖아. 그 언제 그렇게 해보겠어? 그래 안 그래요? 응?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대통령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그 솔직히 보세요. 수십만이 모여서 이렇게 막 그 어떻게 보면 약간 노는 거잖아. 그게 또 막 뭐 대진하라 뭐 얘도 자기들끼리 그 응? 다 놀려고 오는 거잖아요. 그게 물론 힘들고 어려운 것도 있지만 막 축제잖아. 막 노래하고 막 해? 보신 분 아시잖아요. 내가 봤다니까요. 근데 그 막 가수들 같은 경우는 그게 뭐예요? 아주 그냥 막 기회잖아. 그 자기들이 언제 그걸 모아서 그 공연을 해. 근데 에? 이 가수들이요. 어이, 대통령께 너무 감사하다고. 대통령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공연할 수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아마 그런 가수들은 진짜 대통령이 그만두면 돼 안 돼? 그만두면 이제 끝나잖아. 뭐 촛불을 들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지금 그 뭐 물러가라 물러가라 하지만요. 안 물러가야 자기들이 뭐 할 게 있어. 계속 뭐 할 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마치 고3들도 이제 끝났으니까 내일 모이잖아. 근데 만약에 오늘 퇴진해봐. 그럼 내일 모일, 모여 안 모여? 모일 일이 없잖아. 그래야 그래. 감사해야 돼? 안 감사해야 돼? 감사해야지. 응? 이해가세요? 지금? 응? 그러니까 퇴진을 끝까지 안 하면 계속 모여서 노래하고 맨날 축제잖아. 맨날 언제 그렇게 응? 맨날 축제 지금 매일 지금 말하면 뭐 교회로 말하면 맨날 기도회잖아 이게. 그래 안 그래 이게 응? 그치? 교회로 말하면 맨날 철야 기도회잖아. 밤새도록 막 응? 새벽 4시까지 막 그쵸? 이게 만약에 보세요. 누가 막 억지로 시킨다고 해요? 그거 뭐 그를 막 그렇게 모이자고 뭐예요? 안 모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모이게 할 수 있었던 거를 이 사람들이 속으로는 내가 볼 때 조금 좋아할 수 있다니까 제가 볼 때. 왜? 당장 끝난다 그러면은 정말 해야 한다 그러면 아마 아 저기 좀 한 달만 더 있게 하면 안 돼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니까. 왜? 그 막 예? 공연 준비된 공연들 다 있을 거 아니야. 그래 그러니까 가수들도 있고 또 뭐 또 응? 거기서 또 발언하는 사람들 그죠? 응? 그 얼마나 그 다 각자 자아 실현을 하잖아 거기서 응? 하고 싶은 말 하죠 뭐 국민들도 마이크 잡고 막 다 자기 큰 소리 뭐 응? 중학생도 초등학생도 말하고 응? 얼마나 감사해 그죠? 응? 그러니까 여러분 응? 우리가 세상을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보지 말라 이거 아시겠어요? 저는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 있는 그대로 응? 그 사람들이 막 화가 나 있고 분노가 차 있지만 한쪽으로 속에서는 뭐 하더라? 감사하더라. 이런 장을 만들어줄 수 있어서. 다른 것처럼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감사한 거예요. 이게 감사. 저도 감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는 그동안 내가 남보다 못한 것이, 내가 남보다 부족한 것이, 내가 남보다 잘 되지 못한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갈망하지 못하고 다윗이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는데 우리는 그 나의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주여 우리가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셔서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나에게 나타나 주시고 나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살아계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늘 특별히 우리 도선행교회 청년들 같이 와서 철회하며 또 교회에서 기도회를 하며 또 MT를 갔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이 시간 이후로 또 기도회를 가질 때도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